여러분, 디올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숨은 뜻을 아십니까? D, T-H-E, All, A-L-L, Back, B-A-C-K 모두가 돌아오라, 디올백. 탄핵이 그냥 됩니까? 우리가 배척하고 비판하는 국힘당도 디올백해야 됩니다. 돌아와야 됩니다. 그리고 조중동도 디올백해야 됩니다. 그리고 보수, 수구 세력들도 디올백을 해야 분명히 탄핵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. 성을 함락하려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. 여러분, 우리 민주 진영만 탄핵을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저 역적 패당 같은 국힘당도 돌아와야 되고,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망각한 조중동도 돌아와야 되고, 태극기 부대 수구 세력들도 윤석열 김건희에게 실망하고 돌아와야 탄핵은 되는 것입니다. 오늘부터 더 품는 마음으로 상대를 그들을 궁일이 여기고 몰라서 저러니까 계몽하고 가르치고 품어서라도 우리가 우리 민주 진영으로 그들을 함께 품어서 탄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, 여러분.